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최근에 또 새로운 스타파워 업데이트가 됐죠. 레온의 은신치유, 그리고 데릴의 롤링 리로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티스의 전속력 돌진까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무려 이 모티스의 전속력 돌진과 다른 브롤러들을 좀 합쳤을 때 어떤 그림이 연출될지 한번 보자고요. 어차피 신선 모드이기 때문에 제가 스타파워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전속력 돌진 장착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부터 조합을 해볼까요? 이게 사거리가 두 배가 되는 스타파워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림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레온부터 한번 해볼까? 레온도 거의 사거리가 미쳤을 것 같은데. 자, 빨리 됐나요? 오케이, 발동 완료. 자, 지금 게이지가 생겼거든요. 이 게이지가 딱 꽉 차는 순간 이 사거리 뭐야 이거. 에? 야, 미친 사거리인데 진짜? 일로 와봐, 너 좀 혼 좀 놔보자. 내가 더 길을 내가 더 긴데 너도 좀 길구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거리가 엄청 기네요. 그리고 파워가 7짜리였네. 까불면 안 되렸어. 이거 너무 까불었어. 자, 그러면은 우리 휴파이크의 사거리는 엄청나게 길 것 같거든요. 자, 휴파이크야, 한번 가보자. 축하발! 따란따따란. 발동 됐나요? 오케이! 게이지 찼습니다. 하하하. 사거리 한번 보자. 우와, 이거 파이퍼 이상 아닌가요? 파이퍼보다 사거리가 긴 것 같은데? 파이퍼 정도 되나? 모르겠어요. 거의 꽉 찼어. 이거 100% 파이퍼보다 길 것 같은데? 이게 화면이 넘어가잖아, 직선 거리를 하면은. 뚜, 뻥. 이건 진짜 말 그대로 핵폭탄 각이다. 저 멀리서 적들이 눈치채지도 못한 사이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야, 갑자기 사거리 또 짧아졌다. 아, 이거 게이지 딱 키워서 두 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저격한다. 두두두두둥 뻥. 두두두두둥 뻥. 너무 꿀잼이에요. 오! 루아 뻥. 마무리. 그렇지, 다시 한번 채우고. 슈파이크야, 저격 갔어! 화! 어디 갔나?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아우, 한마컷! 자, 다시 한번 궁게이지 채워가지고 저 멀리서 요격합니다! 한 번 더! 도망 못 치지! 도망 못 가지! 사거리가 길어진 우리 휴파이크 미사일 어택으로 뺨! 마무리. 야, 이거 모티스 스타파워 완전 꿀잼입니다. 확실히 조합하는 맛이 있어요, 요번 스타파워는. 잠깐만, 이거 로사를 조합을 해도 재밌는 그림 나올 것 같거든요. 예, 로사가 또 3방향으로 뻗치니까 고무고무 게틀링건급으로 날릴 것 같거든요. 자, 로사 갑시다. 자, 로사야, 출격하지야, 렛츠고! 좋아, 그래도 찼네요. 자, 과연 로사의 사거리 얼마나 됩니까? 오! 우와! 자, 원래 사거리 요 정도 되거든요? 자, 게이지를 채운 상태에서 공격을 한다? 따다다다! 오우! 원거리 펀치 으팩! 잡아주고요. 안녕! 고무고무 게틀링건! 땅땅땅! 고무고무! 게틀링건!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마무리 흑팩! 절대로 안 해. 일부러 죽은 겁니다. 네. 잠깐만, 그렇다면은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이 엘프랑 조합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루피 완성인데요? 루프리모 가능할 것 같은데? 야, 이거 재밌겠다. 자, 모테이서 선택해주시고요. 다음은 엘프리모 추격합니다. 출발. 자, 이번엔 또 한 방에 성공했을 것 같은데?
아, 나이스! 됐다, 됐다, 됐다. 야, 이거 주먹거리 뭐야? 오케이, 고무고무. 피스톨 어택! 잠깐만. 무려 엘프리머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해지는 엄청난 기술. 아니, 엘프리머로 원거리 견제가 가능하다뇨. 아, 일단은 죽었는데.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아, 이거 개꿀잼이야. 오케이, 원거리 견제가 가능한 엄청난 엘프리모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로 와봐. 뚜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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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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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이거 AI한테 그냥 뚜까 맞을 뻔했네.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뚜두두두둥. 말 그대로 고무고무 루피가 된 모습. 뚜두둥.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기어, 세컨드 발동. 뚜두두둥둥 뚱뚱뚱. 이거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겠는데 이러면은. 자, 채워가지고 이런데 견제 한 번씩 쳐주고요. 도도도. 자, 원래 사거리는 진짜 짧습니다. 근거리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여기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저거 뭐야? 자, 여기서 견제, 견제, 견제. 그다음에 한 번 더 게이지 채워가지고. 쟤 어디 가냐? 쟤 뭐 하냐? 견제, 견제, 견제. 빠바바밤. 오 마이 갓! 빠져. 어우, 견제, 견제, 견제. 너의 주먹 나에게 닿지 않는다. 자, 이렇게 계속 도망쳐버려. 게이지 차는 대로 계속 공격해줄게요. 두두두두둥. 야, 그래도 이거 파워 차이는 좀 힘드네요. 무려 루피가 된 엘프리모 모습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 엘프리모보다는 비비가 완전 사기일 것 같은데? 비비는 이렇게 사방으로 긁으니까 못 맞힐 일도 없거든요? 오케이, 이걸로 한번 가보자. 바보 트러블! 빠람빰빠밤. 자, 과연 적용이 됐습니까? 오케이! 와! 사거리 봐라! 거의 뭐 부채 수준이요. 붐! 한 번 더. 붐! 루아, 루아, 루아. 루아. 미쳤다. 가가가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아, 야, 이거 사거리가 정신 나간 수준인데? 너무 꿀잼이에요. 비비가 제일 재밌네. 궁극기 채워서. 웅! 루와, 루와. 어우씨. 살짝 빠져주고 챙겨줍시다. 원거리로 뿡! 넌 이미 죽어있다. 이거는 무서울 게 없어, 얘. 또씨! 자, 궁극기 채워서. 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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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궁극기 이제 한 번에 채운 다음에 그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라! 일로 와, 임마! 와! 자, 니가 도망치면 의지할 건데! 일로 와! 마무리 어때? 아우! 귀찮게 좀 하지 마! 귀찮게 좀 하지 말라고! 야, 이거 도망치는 게 의미가 없네. 아, 잠깐만, 이거 궁이 조금 위험하다. 호이, 뚜시! 하나, 둘, 셋.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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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여의봉급 빠따를 휘두르는 비비의 모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로 사거리가 가장 긴 애가 저기잖아요. 파이퍼. 파이퍼를 조합을 하면은 얼마나 길어질지 한번 봅시다. 자, 좋아요. 자, 일반 사거리 요 정도 되거든요. 와. 오 마이 갓. 미쳤다. 자, 그리고 완 두 배 정도 늘어나는 건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봐 보세요. 자, 공개 이제 찹니다. 어디까지 늘어나는지. 에이. 맞네. 두 배만큼 길어지진 않는데 안 그래도 사거리가 긴 앤데 정신 나간 수준입니다. 이거는 위성 폭격 수준이에요. 자, 공개 이제 채워가지고 원거리 유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얘 공격이 닿지만 어우 어우 어우. 오케이, 원거리 유격 갑니다. 자, 넌 이미 죽어있다. 뚱뚱뚱. 오쭈, 무빙 좀 쉰다.
괜찮아요. 엄청난 사거리로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머티스 스타 파워 버그를 조합을 해서 아주 다양한 그림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너무 꿀잼이었어요. 예.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꿀잼 브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들 안녕.